올라 반갑습니다. 드디어 RTX 40 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RTX 407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RTX 4070은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제품은 만리의 지포스 RTX 4070 모델입니다. 일단 패키징부터가 좀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징 사이즈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잔만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물은 딱 그래픽 카드만 있습니다. 카드도 상당히 작고 가벼운데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RTX 40 시리즈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작고 가볍습니다. 컬러는 지난 4090과 동일하게 마치 헤일로 게임의 마스터치프가 떠오르는 색상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100mm 펜 2개로 구성된 트윈쿨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방열판 두께가 좀 있지만 제품은 2.5 슬롯 두께고, 최근 RTX 40 시리즈의 평균 사이즈를 감안해본다면 뭐 상당히 얇고 짧습니다. 전원부가 상당히 반가운데요, 8핀 싱글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추가하자면 RTX 4070 시리즈는 8핀 전원부를 사용하는 제품과 16핀 전원부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6핀 전원부를 사용하는 모델은 OC, 뭐 튜닝 모델이겠죠. 자, 후면부는 메탈 백플레이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GPU 후면부와 방열판 쪽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데 933g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체감이 안 되실 텐데요,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의 무게가 2130g입니다. 차이가 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제품의 성능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사용된 시스템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기준입니다. 타임스파이의 경우 RTX 4070은 17,821점으로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892점이 높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5%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비슷한 성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4070 Ti와는 28%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입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서도 RTX 4070은 3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73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그냥 동급의 성능을 기록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4070Ti와는 29%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RTX 4070은 3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2691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6%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070Ti와는 14%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해상도의 테스트에서 상급 모델과의 성능 차이를 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입니다. RTX 4070은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358점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략 3%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070Ti와는 33%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DirectX 11 기반의 고해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스피드웨이입니다. RTX 4070은 3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161점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3%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070Ti와는 27%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레이트레이싱 테스트인 포트로얄입니다. 포트로얄은 3080과 거의 동급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4070Ti와는 27%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보면 RTX 4070은 DirectX 12 기반에서 3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RTX 3080과 동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4070Ti와는 평균적으로 27%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RTX 4070은 RTX 3080과 동급, 그리고 RTX 4070Ti보다 27% 낮은 성능을 가졌다고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전력 소모량입니다. RTX 4070의 스피드웨이 벤치 테스트 화면을 보면 소비 전력이 150W대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RTX 4070은 RTX 3080 대비 절반에 가까운 소비 전력으로 거의 동급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서의 실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성능의 경우 3080을 비교군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뭐 4070Ti라든지 뭐 3080과의 뭐 실프레임 차이는 제가 후속 영상에서 따로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품질은 옵션 기준 울트라 프리셋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왓치독 리전입니다. 해상도별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옵션 및 DLSS 적용 유무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멈추고 차트를 좀 이렇게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4K 해상도에서 RTX 4070은 3080 대비 평균 5프레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이트레이싱과 DLSS 옵션을 활성화하면 4070은 RTX 3080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3D마크 벤치 테스트에서 레이트레이싱 성능 부분에서 308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만큼
게임에서 동일하게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고 DLSS3가 아닌 DLSS2 기반으로 적용하게 되면 3080과 결국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QH 대상도입니다. QH 대상도에서는 성능이 역전됩니다. 4070이 3080보다 소폭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상위 프레임 및 하위 프레임 모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하고 DLSS를 적용할 경우 프레임 격차는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 HD 대상도 역시 RTX 3080 대비 평균 8%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풀 HD 대상도에서는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활성화할 경우 프레임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제가 테스트할 때 DLSS 프리셋을 동일하게 성능 프리셋으로 적용한 부분에서 풀 HD 대상도에서 성능 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와치독 리전의 해상도별 평균 전력 소비량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X 4070은 RTX 3080 대비 평균 57% 낮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자, 다음은 레지던트 이블 4입니다. 이 4K 해상도는 레이트레이싱 옵션 유무 모두 RTX 3080보다 소폭 낮은 프레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H 대상도에서는 다시 4070이 3080보다 소폭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활성화했을 때 프레임 격차가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비활성화했을 때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레이트레이싱 성능 부분은 거의 동급인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단 QH 대상도에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패턴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풀 HD 대상도에서도 QH 대상도와 동일하게 4070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QHD 대비 프레임 차이가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지던트 이블에서의 해상도별 평균 전력 소비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RTX 4070은 RTX 3080 대비 평균 57% 낮은 전력을 소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배틀그라운드는 맵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프레임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온 프레임 차이가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뭐 이 정도 수준의 프레임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K 해상도에서는 RTX 4070은 RTX 3080과 울트라 옵션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국민 옵션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QHD에서는 어땠을까요? QHD 대상도에서는 울트라 옵션에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국민 옵션에서는 3080이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정확한 비교라기보다는 대충 저 정도 수준의 프레임을 출력해준다,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HD에서의 프레임 차이를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3D마크 벤치 테스트에서 RTX 4070이 DirectX 11 기반의 테스트에서 3080 대비 낮은 성능을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DirectX 11 향상 모드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3080 대비 테스트 결과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성능을 배그에서는 보여줬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의 해상도별 평균 전력 소비량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X 4070은 RTX 3080 대비 평균 56% 낮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DLSS3를 지원하는 타이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4K 해상도에서 RTX 4070은 RTX 3080보다 평균 프레임 기준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적용할 경우 굉장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좀 비슷비슷하게 유지되던 성능 차이가 DLSS3를 적용할 경우는 큰 차이로 바뀐다는 거죠. QHD 대상도에서는 다시 4070이 3080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DLSS3를 적용할 경우 40프레임 가까운 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이버펑크의 경우 QHD 대상도에서 최근 추가된 RT 오버드라이브 모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LSS3가 지원되는 환경에서는 RTX 4070은 RTX 3080 대비 50%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사이버펑크의 해상도별 평균 전력 소비량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X 4070은 RTX 3080 대비 평균 58%의 낮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자, 테스트 내용을 정리해보면 RTX 4070은 전반적으로 RTX 3080과 거의 동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QH 대상도의 경우 3080보다 소폭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3080과 비슷합니다. 3080과 비교한다면 QH 대상도와 FHD 대상도에서 좀 더 이점을 가지고 있고 DLSS3를 지원하는 타이틀에서는 높은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DLSS3를 지원하는 타이틀의 경우라면 4K 60프레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쩌면 4K 게이밍도 가능하겠지만 주력 해상도는 QHD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3080 대비 약 60%에 가까운 낮은 전력 소모량을 들 수가 있으며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테스트에서 확인했던 3080과의 성능 차이를 감안을 해본다면 이 정도 낮은 전력 소모량으로 보여준 성능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4070이 3080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RTX 4070은 엔비디아의 MSRP 모델, 즉 $599의 제품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만 잘 나온다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후속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